이렇게 모이는 자리 많은 힘을 받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철도 노조의 위원장님이시죠? 김영은 위원장님 모시고 최고의 서비스가 바로 안전한 수송일 텐데 서비스와 안전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극히 이례적인 상황일 때만 안전을 담당했을 뿐이다. 그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모든 업무가 안전과 관련된 업무라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옳다고 말했지만 돈과 권력에서 뺏길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꼭 밝히고 내가 옳았다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. 자,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. 34명이었잖아요. 여전히 34명이라고 마음속에 품고 계속 투쟁하겠습니다. 먼저 간 우리 동료가 저희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뿌듯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조합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고 저희 이런 대법 판결 때문에도 사실 같은 서비스 직종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판례가 되었거든요.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끝을 실패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물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 지금보다는 더 강한 투쟁 생각하고 있습니다.